안녕하세요. 쿰퍼니입니다. 어느덧 하반기 공채가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서류 발표가 나면서 인적성과 면접 과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준생분들 다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바로 현대백화점 면접 스터디입니다. 보통 서류 전형 발표가 나면 합격자분들끼리 취업 카페 등을 통해서 면접 스터디를 모집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시간상 이유 등으로 서류 발표 후에 현대백화점 면접 스터디 참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미리 다양한 예상 질문과 키워드, 그리고 답변 예시를 함께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은 근본 현대백화점 하반기 대졸공채 신입사원에 지원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기타 현대백화점 사무직 채용 면접, 그리고 기타 백화점 업계 면접 지원자분들에게도 유용한 영상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대백화점 채용 공고 다시 한번 보시면 채용 절차입니다. 팀장 면접, 임원 면접, 예상 질문 및 예상 답변을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현대백화점뿐만 아니라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지만 보통 팀장 면접같이 실제 해당 직무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진행하는 면접은 지원자의 직무 적합성 등 실제로 지원자를 우리가 뽑았을 때 현업에 얼마나 빨리 잘 녹아들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서 직무에 관해서 디테일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원 면접은 이미 실무 면접을 통해서 백화점 업계에 대한 이해도나 직무 적합성은 충분히 검증이 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기업의 인재상에 맞춰서 정말 큰 틀에서 이 지원자가 과연 우리 회사에 적합한 성향의 사람인가라는 본질적인 틀에 맞춰서 질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취미나 뭐 성격의 장단점, 특기라든가 지원자의 성향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이 종종 나오는 것이 임원 면접입니다. 이런 큰 골자를 먼저 이해한 상태로 면접을 준비하시고 예상 시나리오를 그리고 면접장에 들어가시는 게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면접장에서의 주의사항입니다. 시선 처리, 그리고 바른 자세, 입장 시의 걸음걸이, 그리고 눈 마주침이 아주 중요한데요. 특히나 대기실이나 화장실에서 통화 내용, 그리고 대화 내용에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팀장 면접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현대백화점에 지원한 이유입니다. 지원 동기 관련한 질문은 빠질 수가 없는데요. 현대백화점에 대한 호감, 관심, 이용 경험 등을 언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인의 성향과 능력, 경험들이 백화점 업계 및 희망 직무에 적합함을 어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너무 화려한 표현이나 수식어로 인위적으로 거창하게 지원 동기를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진솔하고 차분하게 본인의 경험과 팩트에 근거해서 입사 열망을 피력하도록 합니다. 먼저 답변 예시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현장 업무를 좋아합니다. 실제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주고 소통하면서 실질적인 삶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업무를 하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특히 패션에 관심이 많은데요.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서 이벤트를 기획하고 현대백화점 매출 증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저의 대인관계 능력, 고객의 니즈를 꿰뚫어보는 통찰력, 패션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현대백화점 신입사원이 되어서 저의 역량을 펼치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예고요. 두 번째 예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마케팅 분야에 큰 관심을 가져왔고, 그래서 땡땡 기업과 땡땡 기업에서 각각 두 차례 마케팅 인턴을 했습니다. 인턴을 하면서 CRM 업무, VIP 마케팅 업무 등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채널 등을 운영하면서 SNS 마케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매우 많은 편입니다. 이런 마케팅 부분에 대한 저의 관심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백화점 마케팅 파트에서도 꼭 일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현대백화점 신입사원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두 번째 예상 질문인데요.
땡땡 직무로 지원했는데 본인이 가진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 나올 수 있겠죠. 다른 땡땡 직무 지원자들보다 내가 나은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답변 가이드라인입니다. 첫 번째로는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두 가지식으로 먼저 언급합니다. 이 역량은 실제 객관적인 자료와 경험 근거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좋은데요. 두 번째는 해당 역량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강점을 사례와 함께 기술하면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본인을 어필할 수 있도록 합니다. A4 용지를 앞에 두고 구체적인 본인의 강점을 마인드맵으로 한번 그려봅니다. 네, 경험 사례를 제시할 경우 면접관들이 답변 내용을 듣고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예상 질문을 파악하고 여러분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다시 떠올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실된 답변이라 할지라도 미리 생각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긴장되는 순간에 쉽게 답변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답변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네, 영업관리 직무에서 중요한 역량은 백화점 협력 직원들과의 소통 능력, 특히 갈등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부 시절 땡땡 팀 프로젝트 공모전에 참가하면서 리더로서 팀원들과의 다양한 갈등을 조율한 경험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공모전에서 최우수 입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입사 후 현대백화점 영업관리자로서 협력 직원들을 관리하고 매출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두 번째 예입니다. 네, 저는 CRM과 온라인 마케팅에 강점이 있습니다. 작년 학예 기간에는 땡땡 기업에서 마케팅팀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CRM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서 땡땡 기업의 마케팅 업무에 적용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패션 관련 유튜브 채널을 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독자도 꽤 많은 편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현대백화점 입사 후 마케팅 직무를 수행하는데 강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세 번째 예상 질문입니다. 땡땡 씨는 본인이 지원한 1, 2차 직무와 다른 직무에서 일하게 돼도 괜찮은가요? 예, 예를 들면 땡땡 씨는 영업관리, 마케팅 직무로 지원하셨는데 혹시 재경 쪽은 생각 없으세요? 이런 질문 나올 수 있겠죠? 답변 가이드라인입니다. 네, 첫 번째, 이런 질문의 의도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지원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째, 커리어 패스에 대한 지원자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서일 경우도 있고요. 세 번째는 지원자의 희망 직무에 비해 다른 직무에 대한 역량이 뛰어난 것으로 보여서 해당 직무로 배치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 본인은 영업관리 직무를 희망했지만 뭐 AICPA 자격증이 있어서 회사 입장에선 재경 직무가 더욱 적합해 보이기 때문에 관련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가이드라인은요. 가급적 가능합니다 라고 확신이 있는 어조로 대답하는 것이 좋겠죠. 상기 질문 의도 세 가지를 고려해서 차분하게 답변하도록 합니다. 네, 답변 예시 보도록 할게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AICPA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재무회계 관련 수강 이수 경험도 많기 때문에 면접관님께서 말씀하신 재경 직무에서도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저는 다양한 부서 경험을 통해서 입사 후 시야를 넓히고 싶기 때문에 기회만 주신다면 재경 직무에서도 근무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번째 예상 질문입니다. 땡땡 씨는 입사하고 지방 근무, 영남, 충청 지역에서 일해도 괜찮으세요? 라는 질문 나올 수 있겠죠. 실제로 저도 면접 때 이런 질문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무조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겠죠. 답변 가이드라인입니다. 첫 번째는 질문 의도 자체가 지원자가 지방 근무도 오케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예스라고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대백화점 인사팀 입장에서는 지방 지점 TO에 맞춰서 신입 중 일부는 무조건 지방 지점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쩔 수 없이 괜찮다고 하면 지원자의 표정 등에서 티가 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본인이 실제 입사 후 지방 점포 발령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확신 있게 답변하도록 준비합니다. 답변 예시 보도록 할게요.
네, 괜찮습니다. 지방 지점 근무 경험을 통해서 해당 지점 매출 흐름이나 지역 특징 등을 이해하는 것이 제가 입사 후 성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고향이 땡땡인데요. 현재 서울에서 자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자취 생활을 하면 비용적인 면에서도 절감이 되어 더 부지런히 돈을 모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씩씩하게 답변하는 것도 좋겠죠? 다섯 번째 예상 질문입니다. 현대백화점에서 관심 있는 카테고리 상품군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 항목은 꼬리물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당 카테고리 제품 구매 경험 어땠어요? 해당 카테고리에서 현대백화점에서 새로 입점했으면 하는 브랜드는 어떤 거예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답변 가이드라인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W로 패션, 스포츠, 생활, 식품, 화장품, 자파 등으로 먼저 본인 관심을 정리하고요. 그 다음으로 소분류, 예를 들면 스포츠 상품 안에서도 골프 의류 부분에 관심이 많다. 화장품 안에서도 색조 메이크업 제품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분류해서 미리 생각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각각의 소분류 상품군 안에 해당되는 해당 브랜드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답변해주면 좋습니다. 답변 예시입니다. 네, 저는 현대백화점 스포츠 부문에 관심이 많고 그 중에서도 특히 요즘 인기가 많은 골프웨어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올해에도 아버지 생신 선물을 사드리기 위해서 현대백화점 본점 PXG 매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PXG 매장 직원들의 친절한 설명과 안내 덕분에 좋은 신상품을 구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추가 질문에 대비해서 몇 가지 관련 기사를 검색해보면 좋은데요. 최근에 미국 PGA 선수들이 땡땡사 의류 제품을 많이 착용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현재는 직구를 통해서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땡땡 브랜드를 현대백화점에 입점시킨다면 골프 의류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더 좋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인데요. 현대백화점 온라인몰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 나올 수 있겠죠. 요즘 비대면 구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몰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답변 가이드라인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온라인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온라인몰, 디지털 역량 관련해서 좋은 역량을 갖춘 지원자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드시 실제 온라인몰을 접속해서 연구해보고 또 구매해보고 단점, 개선점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간단한 해결 방안 정도는 생각한 뒤 면접장에 들어가야 되겠죠. 답변 예시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는 현대백화점 홈페이지, 인스타그램의 색감과 디자인 부분은 굉장히 세련되고 깔끔한 느낌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테마별 쇼핑 정보 항목을 좀 더 다양하게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백화점은 오픈 시간이 보통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입니다. 물론 일부 지점은 좀 더 오래 영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이 퇴근 후 방문하면 매장을 천천히 둘러보고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바쁜 직장인, 워킹맘들이 온라인몰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테마별로 쇼핑 구매 목록을 정리해 놓는다면 비대면 구매 매출이 더욱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집콕 생활 테마로 침구류와 잠옷편, 건강 관련 테마로 홈트 관련 제품, 운동복, 영양제 상품, 어버이날 크리스마스 등 시즌별로 부모님 선물편, 남자친구, 여자친구 선물편 등 추천 아이템을 기획해서 홍보하면 더욱 편리하게 쇼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일곱 번째 예상 질문입니다. 본인이 자소서에 적은 현대백화점 경쟁력 제고 아이디어가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답변 가이드라인 짚어볼게요. 현실성이 있다는 것을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서 확신 있는 어조로 대답합니다. 두 번째는 비현실적인 이유에 대해 실무자로서 면접관이 꼬리물기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아이디어의 약점을 미리 정리해 놓습니다.
답변 예시 한번 볼게요. 제가 현대백화점 자소서 함께 쓰기 영상에서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홈 인테리어 리빙 관련 상품 서비스 판매를 확대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답변 예시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면접관님. 저는 리빙 관련 상품, 홈 인테리어 관련 상품, 서비스 판매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입했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요. 소비자들도 홈 인테리어와 소품과 리빙 제품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실용적인 것만을 추구하던 소비자들도 이제 미적인 부분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니즈가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현대백화점 오프라인 매장에서 1인 가구나 재택근무자를 위한 홈 오피스 또는 서재, 자신만의 방을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꾸밀 수 있도록 홈 드레싱과 같은 서비스를 판매한다면 큰 인기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답변 예시인데요. 저는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또 디지털 마케팅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거든요. 관련해서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현대백화점이 디지털 마케팅,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 다양한 고객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이벤트와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젊은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한 마케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스타 라방을 통해서 신제품을 소개하고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새로 출시된 메이크업 제품을 소개하고 메이크업 쇼를 중계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일부 고객에게 다양한 이벤트 상품을 제공하는 것도 큰 관심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사실 10대나 20대 학생들이 백화점을 방문해서 물건을 선뜻 구매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해서 살펴보는 것도 물리적,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백화점의 다양한 디지털 마케팅과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상품을 접한다면 현대백화점의 브랜드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젊은 층의 잠재 고객을 미리 확보해서 평생 고객으로까지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답변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임원 면접 예상 질문 그리고 답변 가이드라인을 짧게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상 질문은요. 본인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혹은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 나올 수 있겠죠? 네, 답변 가이드라인은요. 첫 번째, 장단점 중 질문에 맞게 딱 한 가지만 집어서 제시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나 단점은 있습니다. 단점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장점이 될 수 있도록 연관지어 봅니다. 답변 예시 보도록 할게요. 네, 저의 장점으로는 빠른 적응력을 뽑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일상생활이 중단되어서 집에만 있다 보니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순간들이 제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영어 공부와 새벽 기상, 독서 등을 위한 온라인 모임을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시작했습니다. 실제 얼굴을 마주하지 못했지만 매일 카카오톡으로 기상 인증을 하면서 긍정적인 기운을 주고받고 있고 온라인 줌 미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갑작스런 상황 변화를 저는 오히려 기회로 생각했고 제 자신을 알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서 현대백화점의 든든한 기둥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의 장점 사례를 한번 들어서 예시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의 단점은 한 가지 사안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저의 성격적인 특성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좀 경청하고 최대한 다수의 사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결정을 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진땀을 쏟곤 하지만 그렇게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은 대부분 후회가 없습니다. 이러한 저의 성향은 현대백화점에서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방침과 고객 개개인의 의견에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현대백화점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상 질문입니다. 현대백화점 최근 뉴스 아는 거 있어요? 이렇게 꼬리물기 질문도 가능하고요. 예를 들면 그 새로 나올래 어떨 것 같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가이드라인은요. 첫 번째, 신규 출점 관련 기사를 꼭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남양주에 현대 아울렛 신규 출점을 했죠. 두 번째는 온라인 서비스 관련 기사 꼭 검색해서 참고해 주세요. 온라인 식품관 서비스 투홈이 있죠. 네, 세 번째 예상 질문입니다. 현대백화점이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가이드라인은요. 브랜드 이미지는 좋지만 좀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좀 더 디지털 마케팅에 주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젊은 소비자층을 타겟으로 하는 상품 이벤트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 마케팅이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고객과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유튜브 채널을 통한 다양한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디지털 컨텐츠를 제작하는 방안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자소서 영상을 아직까지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참고해서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네 번째 예상 질문인데요.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현대백화점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질문 나올 수 있겠죠. 답변 가이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비대면 판매 채널을 확대, 온라인몰 서비스를 확대해야겠고요. 네, 두 번째는요. 오프라인몰, 특화 매장을 운영해서 전문성을 가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로는 온라인 피팅 서비스, 온라인 메이크업 서비스 등을 통해서 소비자층을 확보합니다. 온라인 패션쇼, 온라인 신제품 설명회,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실시간 고객과 소통이 더욱더 중요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현대백화점에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싶나요? 라는 질문도 나올 수 있겠죠. 답변 가이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본인 지원 직무의 스페셜리스트로 성장을 희망함을 어필하는 것도 좋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부서를 아우르며 현대백화점 종업관리자이자 백화점 업계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라고 서술해도 좋습니다. 네, 현장 업무를 통해서 전반적인 유통 업무 지식을 습득하고 영업, 현장 관리자 교육, 재무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종합 관리자로 성공하고 싶다라고 마무리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꿈펀이와 함께하는 면접 스터디 현대백화점 편을 준비했습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취재생의 성장 멘토 꿈펀이였습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